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에서도 이 세 명의 후보가 공약과 현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김우남 후보를 향한 사퇴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에서도 지역구와 인접한 제2공항 건설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항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 결정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공고문을 보면 제2공항 조속 추진이라고만 나와 있고 평소 얘기하시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취하실 예정인가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부상일 후보의 공약인 사라봉 산책로 도우미 배치 공약을 놓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역구는 제주시 을이지만 그럼 1차 산업 농수산하면 제주시 을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공약이 너무 파퓰리즘에 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아마 포퓰리즘의 그 의미를 잘못 알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기조연설부터 민주당 김항규 후보를 향해 전략 공천을 비판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사퇴설 공방에 몰렸습니다. 우리 김우남 후보님께서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서 이런 소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후보님 사퇴를 고려하고 계신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김한구 후보처럼 무능한 후보고 경선을 하는데 네. 왜 제가 사퇴를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 이건 부상일 후보고 사퇴하라고 하고 나보고 사퇴하라고 하면 그러면 혼자 정치하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김우남 후보의 사퇴서를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김우남 후보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밝히지 않으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우남 후보를 비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안과 공약,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후보들은 모레 제주 MBC 등 언론사사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열띤 토론회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